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롯데 대 키움 고척구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반즈가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반즈가 6이닝 2실점 1자책을 하며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3대2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오늘 뭐 중앙계 투진 한현희가 올라와서 키움 이주영한테 3루 홈런을 맞으면서 결국 역전을 허용하면서 오늘 반즈 시즌 10승 달성은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반즈는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저번 등판보다는 조금 덜 못 던졌습니다. 뭐 못 던졌다는 거지만 뭐 나는 괜찮은 피칭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타자한테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타자한테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래 돼버리면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키움이 좌타자가 5명, 우타자가 4명이었는데 우타자가 많은 팀을 만나버리면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눈에 말씀드린 반지는 우타자 상태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부터 해서 꽉 차게 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던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바깥쪽 승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반지가 예전에 우타자 상대 했을 때 같이 던져줘야 되는데 참 이게 걱정입니다. 뭐 어찌됐든 뭐 해설하는 사람들이야 뭐 6이닝 2실점 1자책 퀄리티 스타트 했으니까 잘 던졌다 하는데 뭐 못 던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타자 상대도 돼야지 어찌됐든 선발 투수가 반쪽짜리 투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즈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음 등판에는 해결이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반즈 시즌 10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4대5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감독 때문에 뭐 공격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해촌 무사 1루에서 정복원 이상 번트 대렸는데 2구까지는 희생번트를 댔거든요. 근데 희생번트 자세를 취하더만 그냥 강공으로 가가지고 6에서 플라이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회초 1사일에서 6강은 2-3 볼카운트에서 런앤히트 걸었는데 뭐 이때 6강남이가 바깥쪽 가운데 좀 떨어지는 볼 허싱 삼진으로 했지만 뭐 2루 주자가 김민석이 2루 도로 성공을 하면서 이거는 잘해줬습니다. 서튼 감독이 6회 초 무사일에서 노준혁 저는 강공가는데 희생번트 됐는데 6회 초에 희생번트 돼가지고 정보근이가 우이수 희생플라이로 뭐 1타점을 올렸는데 뭐 이거는 뭐 희생번트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진영이가 자타자고 무사이기 때문에 땡겨칠 수 있고 이러니까 갔으면 했는데 이때는 뭐 희생번트를 됐습니다. 희생번트 돼서 결국은 뭐 1득점을 했습니다. 희생플라이로. 그리고 7회 초 무사1루에서 윤동이 강공가는데 강공 갔는데 이때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9회 초 무사1루에서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무사1루에서 박수 강공 갔으면 했는데 처음에 또 희생번트를 댔거든요. 희생번트를 댔는데 처음에 희생번트 늦게 되다 파울 되니까 두 번째 또 자세 취합니다. 참 이거는 왜 그런 정말 전혀 있답니까? 서튼 감독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아니 희생번트를 뭐 제가 저는 강공가라고 했지만 희생번트 된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러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걸 해야죠. 롯데 타자들이 번트 그렇게 잘 못 되잖아요. 안 그래도 번트 미리 대고 있어도 못 되는 선수들한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수비로 보면 8회 말에 제가 7회에 김상수가 올라왔거든요. 오늘 김상수가 공이 147이니까 개한트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김상수가 4연투입니다. 4연투이기 때문에 그냥 김상수 한 명으로 죽자. 7회 마무리 8회도 올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김상수가 만약 8회 마무리 했으면 내가 감독이었으면 토, 일, 월, 3일 쉬게 하면 됩니다. 그럼 다른 아들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한현이를 올려버린다. 한현이가 그래가지고 8회 무사 1, 2루 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사 1, 2루 때 교체하라 했더니 뭐 교체 안 해가지고 결국 이주영한테 5월 3일 홈도 맞으면서 롯데가 4대5 역전패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사람이 투수 운영하는 거 보면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딴 식으로 투수 운영하는지 정말 서튼 감독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면 팬들을
우롱하는 거고 정말 모른다 몰라서 이래 운영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무능력한 겁니다. 무능력한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 아 정말 경기 이길 수 있는 인자 롯데가 4연승 달렸다고 아 이제 한번 제대로 된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겼으면 오늘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이겼으면 5위로 올라가잖아. 5위로 오늘 기아 지고 있는데 거의 졌습니다. 기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너무 납득이 안 가. 이래가지고 결국 오늘 두산 경기 7위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5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기를 감독이 우리는 5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7위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정말 하여튼 뭐 오늘은 4대5로 패했는데 내일은 롯데는 나균 아니고 저 키우면 또 안우진입니다. 안우진이라고 어찌됐든 투수로 보면 안우진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내일은 또 2시 경기더라고요. 2시 경기라서 좀 일찍 시작합니다. 하여튼 뭐 내일 뭐 중계는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으니까 소통 방송을 찾아뵙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남기는 윤학규 선수 등번호 20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아니 윤학규 선수 등번호 29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 옹영구별 결번을 롯데 구단에서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규라면 100완투 아닙니까? 100완투 정말 대단한 기록. 정말 내가 진짜 기자였으면 정말 많이 떼어줬을 건데 윤학규 선수를 참 그게 한입니다. 진짜 정말로 윤학규라면 100완투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로 어? 최동원하면 한국시리즈 4승 아니고 저는 한국시리즈 4승은 또 대단하지만 100완투가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하여튼 롯데보다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죠. 저런 선수를 예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10년을 뇌사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선수를 예우 안 해주면 누구를 대체 예우를 해줍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영상을 제발 신동빈 구단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빈 구단주가 보면 구단주인데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구단주였으면 벌써 해줬습니다. 벌써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롯데구단 하여튼 저는 해줄 때까지 계속 경기 분석에 남길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롯데구단 좀 두 선수 연구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키움 고척구장 경기 롯데가 키움한테 4대5로 패했는데 감독 때문에 진 경기 4대5로 롯데가 키움한테 패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